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연주할 곡목은 모두 세 곡인데요. 자, 우선 전반부에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를 연주하고 두 번째 파라사타의 나바라라는 곡을 하게 되는데 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모차르트의 콘체르톤 K190이라는 이 곡은요. 여러분들이 콘체르톤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태리 말로 규모가 큰 콘체르토라는 뜻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 바로크의 초기 바로크의 그 콘체르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튜티 부분, 그러니까는 오케스트라 부분하고 솔로 부분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음악이 진행이 되는데 그 튜티 부분을 오늘은 저희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또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주제를 주고받으면서 연주가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곡은 모차르트가 18살에 작곡한 곡이니까 굉장히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최초의 콘체르토 형식의 곡이라고 해요. 모차르트가 작곡한 그 짤드브르크에서 1774년에 작곡이 되는 곡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연주될 파라사타의 나바라,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나바라라는 곡은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파라사타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일단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연주를 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기교적인 곡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.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지보인에게 바이젠 같은 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은 그 사람이 작곡한 유일한 투바이올린을 위한 곡이에요. 그래서 이제 피아노로 반주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기도 합니다. 이 나바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스페인의 북부 지방의 지명인데 나바라라는 그 곳에서 이런 춤곡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춤곡의 리듬이 나바라라는 지명에 있는 춤곡의 리듬이 이 곡에서 구석구석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특히 이 곡은 나바라 포 투바이올린은 피아노라고 나와 있고 부제가 스페인 춤곡, 스페니쉬 댄스라고 부제가 또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아주 굉장히 경쾌한 곡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두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.